안녕하세요. 바설레오입니다. 오늘은 미켈란젤로 3부 최후의 심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보기 전에 미켈란젤로 어린 시절에 1488년 작품 하나 볼게요. 미켈란젤로가 1475년생이니 13살 때 피렌체 기를란다에게 그림을 배울 때 그린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성 안토니오 고통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는 250년경 이집트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수도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수도생활 중에 악마들이 시험하고 고통을 주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림이 독특하고 13살이 그랬다 하기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작품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설명하기 전에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잠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527년 강력해진 스페인 신성로마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로마 경청과 프랑스와 동맹을 하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스페인 신성로마 제국 황제 까르로세가 로마를 정복하여 약탈을 하게 됩니다. 스위스 군인의 187명이 크레멘스 7세 교황님을 안전하게 보호했지만 로마 약탈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고 시민들은 학살을 당하여 인구도 많이 줄게됩니다. 피신해 있던 교황님은 1529년 카를 5세에게 항복하는 등 교황총으로서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533년 클레멘스 7세 교황님은 미켈란젤로에게 그림으로서 최후의 심판으로 악한 행동을 하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는 상징적인 그림을 주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클레멘스 7세는 1534년에 돌아가시고 바오로 3세가 교황님이 되십니다. 바오로 3세는 전 교황님이 추진했던 최후 심판 벽화를 미켈란젤로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미켈란젤로에게 장려금 매년 1200에키를 지불한다. 두 번째,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작품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 세 번째, 미켈란젤로를 교황청 최고 건축가, 화가, 조각가로 임명한다. 1534년 시작하여 1541년 7년에 걸쳐서 미켈란젤로 60대에 그린 그림이 시스티나 성당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세로 17m, 가로 13m, 프레스코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천지창조를 그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몇 개의 그림을 없애고 그려야 했었고 단테 신곡에서 영감을 많이 얻어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은 크게 네 파트로 구분됩니다. 구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맨 위에 왼쪽 펜에는 천사들이 십자가와 가시면류관을 들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매질을 당해서 묶여 있었던 기둥을 천사들이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밑에 두 번째 파트에는 천국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성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화면 중앙에 예수님은 건강한 체격에 강인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남자의 건강한 육체미가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모두 근육질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손을 들고 강력하면서도 단호한 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 옆에 파란 옷과 붉은색 옷을 입으신 분은 성모님이십니다. 파란색은 순결을 상징하고 붉은색은 성모님의 자비를 상징합니다. 성모님 옆으로 안드레아가 십자가를 X자로 들고 뒤돌아서 있습니다. 안드레아 왼쪽으로 세례 요한이 가죽 옷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래에는 라우렌시오 성인이 석쇠를 들고 있습니다. 석쇠에 화형을 당한 성인이고 그의 일화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석쇠로 화형을 당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구워졌으니 반대쪽도 구우시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밑으로 한 성인이 살가죽이 벗겨진 얼굴을 들고 있는데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 바르톨로메오입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살가죽이 벗겨지는 순교를 하십니다. 벗겨진 살가죽의 얼굴은 바로 미켈란젤로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고통은 찢어진 살처럼 표현했고 미켈란젤로의 영혼은 바르톨로메오의 영혼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오른쪽으로 베드로가 열쇠를 들고 있고 베드로의 얼굴은 교황 바오로 3세의 얼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기다려진 바오로 3세 교황님의 모습을 베드로의 성인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맨 오른쪽 십자가를 지고 계신 분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왼쪽으로 못이 박힌 도구를 들고 계신 분은 블라시오 성인입니다. 이 성인은 못이 박힌 도구로 살가죽이 찢겨지는 순교를 하신 분입니다. 왼쪽 아래 칼날바퀴를 들고 계신 분은 알렉산드리아 카타리나 성녀입니다. 칼날바퀴에 죽음을 당하던 차에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 고문 도구가 부서져 칼에 맞아 순교하신 분입니다. 화살촉을 들고 계신 분은 세바스티아노 성인입니다. 아래 세 번째 파트를 보시면 중앙에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대천사 미카엘이 천국으로 가는 구원자의 명단을 들고 있고 반대쪽은 천사가 지옥으로 가는 명단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사람보다 지옥으로 가는 이가 많다는 것을 책의 크기로 나타났습니다. 왼쪽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승천하는 모습, 오른쪽은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 천사 바로 오른쪽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서워 한쪽 눈을 가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밑에 강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스틱스 강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중입니다. 카론이 몽둥이로 사람들을 사정없이 내려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옥을 지키는 미노스가 있는데요. 거기에 교황청 의전 담당인 비아조 체사나 추경의 모습을 그려넣었습니다. 비아조 체사나는 평소 미켈란젤로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거룩한 장소에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지 않고 드러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 작품은 목욕탕이나 매춘굴에 어울린다라고 비판했다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지옥 속에 비아조 체사나를 그려넣어서 그에게 복수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큰 뱀이 몸을 감았고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물고 있는 듯 합니다. 비아조 체사나 추기경은 교황님에게 자기를 지워달라 부탁하게 됩니다. 교황님이 말하기를 너가 여러 개만 있어도 도와주었을 텐데 지옥에 있어서 나도 사람이라서 어쩔 수구나 없구나 라고 말했다 합니다. 1541년 10월 31일 그림이 개봉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림 속에 있는 인물 391명이 모두 나치였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바오로 3세 교황은 미켈란젤로를 두둔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 교황님이 몇 분 바뀌시고 교황 비오 4세 때 1564년 미켈란젤로가 죽기 한 달 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그림을 수정하라 결정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켈란젤로 제자 다니엘 볼테르가 그림 속의 중요한 부분을 살짝 가리게 덮여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볼테르는 기저귀 화가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을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